테슬라 휴머노이드. 네. 그쪽의 어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반문하고 싶죠. 그럼 휴머노이드 기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AI가 핵심입니까? 거기에 핵심은 여기서 약간 그 엉뚱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혹시 대표님은 사람이 로봇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련된 영화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허라던가 엑스마키나 네. 뭐 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바이센티니얼맨 네.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꽃하고도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네. 뭐 동물은 당연하고 뭐 사물하고도 교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로봇에게도 조금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좀 용어를 바꾸고 싶은데요. 용어? 어떻게? 사랑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네. 애착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쵸, 애착은. 네. 예, 예, 예. 사랑보다는 애착. 네. 아, 얼마 전에 그 로봇 학대 논란의 한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아. 네이버 로봇 학대.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네네. 그거는, 조금 감정적인 호소가 더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사족보행 로봇이 저희가 만드는데 네. 얘가 돌불 가다 넘어졌어요. 네. 어떡하죠? 그냥 버려야 되나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럼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아, 밀치고 네, 밀치고 발로 차고, 발로 차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그렇죠. 요소일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뭐 지그시 누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져 주세요. 이럴 네, 수는 그럴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때 뭐 이제 대통령 후보가 와서 네. 그걸 행위로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언론에 집중이 네. 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처음에 살짝 미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안 넘어지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애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균형을 잡으니까. 스스로가 이제 네. 그걸 이제 리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세게 미쳐도 됩니다. 더 하셔도 네. 애가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표현을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더 세게 미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미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넣어주신 거죠. 클립. 저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사실 그거 자체 액션이 저는 그렇게 뭐 제 입장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었고. 그렇죠. 뭐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리카바를 하시긴 네.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저는 뭐 그게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조율이 되거나 뭔가가 돼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게 조율됐으면 뭐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근데 아마 제 느낌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어떤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 정도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논란이 됐던 건 그게 그냥 정치인이어서 좀 더 그랬었던 네. 것 같고 외국에서 저도 여러 영상을 보니까 뭐 발로 차고 뭐 햄머로 뭐 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조건 속에서 하드 테스트들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저걸 이제 진짜 개처럼 또 막 이렇게 인지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예, 어디에든 이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나중에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레이브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더 열심히 해주면 아 네. 아니, 저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재생해서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이고 아마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일 수도 있고 네. 아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의 실생활의 춤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봇 기술이라는 게. 그 영화 그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게 사실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더라고요. 예쁘게 만들면 된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다시 좀 산업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게요. 얼마 전에 이게 삼성에서 네. 로봇 사업부를 아예 정식으로 출범하겠다. 태스크포스 네.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증시에도 한번 좀 훈풍이 좀 분 적이 있고 요런 움직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좀 산업의 개화? 어떤 조금 산업화가 아마 앞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전자회사가 로봇을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네. 예, 전통적인 뭐 과거에 우리가 로봇 하면 주로 이제 중화학 공업, 그러니까 중공업 회사들이 많이 로봇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산업 로봇을 한 곳이 아마 두산 중공업일 거예요. 네. 그 이전에 대우 중공업일 수도 있고. 그 완전 산업용. 네, 그렇죠. 저희가 80년대 초에 이제 일본에서 가와사키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로봇들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국내 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그런 기계류를 다루는 회사에서 로봇을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로봇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두 회사 다 이 로봇 사업부가 제가 알기로는 네. 가전사업부에 현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전이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가전이 빠져버리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나마 이제 삼성은 또 가전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네네. 핸드폰도 있고 여러 산업들이 있으니까 내부에 사업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LG보다는 조금 늦게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 가전 쪽에서는 포스트 가전이 과연 무엇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 형태가 뭔지 모르겠지만 로봇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가전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 생활 속에서 침투해가지고 뭔가 윤택함을 사람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인 거죠. 생활 가전이라는 게 특히나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로봇이라는 게 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럼 가전 쪽에서 로봇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으로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명확하게 그들도 그 답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가전에서 프리미엄 가전이 넘어갔고 프리미엄 가전까지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LG전자랑 삼성전자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청소기라는 아이템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고 그 이후에 더 다양화될 네. 수 있는 가전의 어떤 아이템?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빅스비나 알렉사 이런 언어적 AI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네.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의 기능을 얹으면 그게 이제 로봇 가정용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 둘씩 계속 개발이 될 테고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삼성이나 뭐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차라든지 국내 어떤 대기업들 그게 이제 어떤 산업이 됐든 아니면 소비재 쪽이 됐든 간에 국내 대기업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뭐 요런 접점도 좀 있을까요? 이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뭐 있습니까? 국내 여러 대기업들과 저희는 네. 여러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가시적인 형태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협업들도 있고 네, 네, 네. 아니면 우리가 산업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같이 로봇을 하는 기업끼리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그냥 지적인 탐구를 하는 네. 형태의 협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러 대기업들, 우리의 손꼽는 대기업들과의 네. 여러의 최소한 어떤 문서상의 협업들은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협업들도 많이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아니면은 뭔가 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직 로봇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이거다라고 찾고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나마 찾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로봇을 하는 회사인 거고 그래서 아직은 좀 전반적인 시장을 찾고 있고 이제 가능성들을 서로 이제 검토해 보는 단계 정도인 거고요. 어떤 것도 딱 특별하게 뭘 해보자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걸 딱 이거다라고 해본 건 아직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요거는 시간을 두고 R&D를 네. 넘어서는 무언가 이제 실체적으로 네. 조금 더 구체화되길 조금 바라보겠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아요. 결국 돈이 돼야 하는. 아, 그렇죠. 이제는 연구소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니까 네, 그렇죠. 또 네. 공개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익이 돼야 되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족 보행 로봇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협동 로봇 네. 쪽으로 지금 이제 중심을 두시는 것도 약간 네.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이게 네. 규모의 경제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단순히 올해 한번 이제 흑자 전환
전환이 아니라 흑자 전환 이후에 또 뭔가 이익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그림은 좀 어떻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 자체의 성장, 네.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이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미국하고 이제 독일 네. 그다음에 이 지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변국들이죠. 뭐 네. 캐나다라던가, 그다음에 독일 위주로 해서 스위스, 뭐 그 주변 국가들, 터키, 이런 곳들, 이제 뭐 이탈리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판매를 이제 올해부터 셋업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정말, 수요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협동노부 자체는 이제 계속 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의 개발이겠죠. 새로운 제품군들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산업군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 부품 교수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시리어스하게 현재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아직 저도 좀 말씀드리기 좀 섣부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과연 그 많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보면 되게 많은 소매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과연 소매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극적으로 소매점도 사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예, 인건비. 네, 다 있고요. 다음에 매장 크기가 그렇게 크게 유지가 되는 산업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비용적인 네. 측면에서. 과연 소매점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다음에 온라인이라는 또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사실 소매점이 되게 어려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물건을 보고 사실은 매출은 온라인에서 이러시고 그러면 매장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고 하지만 매출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이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소매점에 정말 뭔가의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뭐 오랫동안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쪽, 이렇게. 의료 쪽? 네, 의료 쪽 로봇에 이제 준비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큐렉소라는 네. 회사가 또 의료 쪽으로 네, 좀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아, 네. 그쪽으로도 이제. 네. 뭐,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준비하시는 거. 네. 근데 이게 제가 아는 회사 중에도 로봇8이라고 하는 그 협동 로봇, 그러니까 해외 건데, 수입을 해서 좀 커스터마이징을 네, 하고 네. 국내 영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러면 이게 한 저렴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사양이 올라오면 5천만 원대도 있고 근데 한 작업자 한 1년 연봉을 뭐 단시간 안에 요게 좀 이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켓 포인트로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협동 로봇들을 가져다가 국내 유통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경쟁 우위를 따지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영업하면서 시장에서 네.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로봇의 경쟁력은 네. 핵심 부품에 있는 거고 이 핵심 부품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해외산 국내 대기업들이 만드는 로봇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가격대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왜? 부품 다 그렇게 갖고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품 소싱이 다 똑같으면 가격 자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들보다 시장에서 한 뭐 70%? 많게는 6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적정한 이익률을 취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그들보다 되게 싸죠? 네, 네. 한 30% 이상 싼 거니까. 네. 그러면서도 그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모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봤는데 그 원재료율이 8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46%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원천 기술에 있는. 그게 바로 이 핵심 부품을 저희가 핸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많이 팔수록 저희가 충분히 그들을 외란되지만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참여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경쟁이 그런 대기업들 외산이 아니라 여러 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심천에 있는 그 똘똘한 어떠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만든 네. 그 로봇 타고 저희는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들을 저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좋습니다. 약간 그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 PD님의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네. 뭐 거기는 뭐 이제 뭐 AI 칩도 직접 개발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죠. 자동차 회사에만 머물지 않겠다. 우리는 뭐 AI 로봇 회사로 이제 지향을 한다 해서 뭐 당분간은 자동차 신모델도 내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쪽이 어떤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테슬라는 이제 충성 주주들이 한국에서 많이 계셔가지고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네. 저는 테슬라의 정말 갖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업적인 면은 아니고요. 네. 기술적인 면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네, 네. 뭐 물론 거기에 일부 사업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예 다 아시겠죠. 테슬라는 저는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쵸. 다. 네. 거기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만든 것뿐이고 그다음에 저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각을 저 했으면 싶어요. 근데 마치 테슬라의 자동차 자체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네네. 다양한 많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저는 그들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좋은 차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디자인적인 면도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네. 디자인적인 면들 내부의 구성들 그다음에 그거에 감춰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보면 네. 저는 테슬라가 그들과 견주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그들을 선도를 했고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솔루션들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쉽게 과거에 그 석유 기반의 내연기관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그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네네. 이 자동차 자체를 저는 봤을 때는 네. 조금은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다 보니까 선도적인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무슨 루프죠? 이런 것도 만들고. 네네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 선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으려면, 내 자본이 되게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러한 그렇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에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달나라 안을 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큰 지원을 해야지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개인 민간 기업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스케일이 다른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라에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말한 그 휴머노이드 그 기술 반문하고 싶죠. 그럼 휴머노이드 기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가 핵심이죠?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AI가 핵심입니까? 뭐 알고리즘, 빅데이터, 하드웨어 저는 거기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드웨어 성능에 달려 있어요. 사람을 능가하는 하드웨어 성능. 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걷는 게요. 예. 사람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쵸, 사실은 1년, 망아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삽시간에 걸어요. 예. 걷는다는 행위가 어떤 거에 차이가 있냐면 결국에는 그 로직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자체 하드웨어의 성능에 그게 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틀라스가 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걷는 것처럼 보이죠? 거기는 작은 체적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액추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것 같죠? 그냥 발 뻗으면 돼요. 되게 저는 AI나 이런 곳을 되게 복잡한 논지로 로봇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논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라든가 센서의 성능에 사실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자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포커스는 하드웨어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물론 뭐 100%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네네네. 근데 좀 더 근간이 되는 키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저는 하드웨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들은 뭐 유로치를 만들면서 뭐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에 또 사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연구도 그런 걸 한 부류였어요. 저도 강화학습이라는 학습을 통해서 네. 이 로봇이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 제 사실 학위 논문이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요원한 거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드웨어 성능이 사람처럼 사람은 정말 작은 체적에 큰 힘을 지금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그런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면 네. 충분히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AI 스스로 학습하고 네. 그게 누적되고 막 이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분야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 사족보행을 만들면서도 네. 두 가지의 이 지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막 걷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 대부분의 AI는 이 행위에 대한 이슈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걸 가지고 AI를 물론 뭔가의 로직들은 찾을 수 있겠죠.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근간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와 정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정말 간단한 물리 법칙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로봇을 운동하는 것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렸던 게 혹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이제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진화 개발을 하고 네네. 계시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휴보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반항도 하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 많이 이게 접하다 보니까 막 아이로봇이 지금 막 총 들고 돌아다니 막 이런 세상 그런 것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있어야 될지 않을까? 네 이게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하드웨어, 이제 그건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다 보니까, 네.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거기 부품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이제, 완전 올인하는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아,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운영체제까지 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회사이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이런, AI가 최근에 이제 사업체에서 많이 쓰이는 게 비전이에요. 네네. 비전도 저희는 다 내부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센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얹혀져 있는 다양한 AI 기반의 하스 기반의 로직들도 저희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한 슬램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내 위치를 인식하고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는 네. 이런 로직도 다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물류라든가 이런 데 활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에만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언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독자적인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언제든지 어댑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성 인식이 필요하네? 네.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MSA에 가서 너희 어차피 플랫폼 운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너희 거 좀 쓸게. 비용 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오리엔트가 아예 틀린 것, 우리 전에 아예 틀린 것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어차피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 영역들이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음성인식을 개발해가지고 그들이 경쟁한다? 상당히 연센스인 거고 그렇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AI 또한 소프트웨어 또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AI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들과 협업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현명합니다.